Dr. Strange는 멀티버스를 여행하다가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에 의해 소환된다. 그렇다. 할리우드 영화에 일루미나티가 나온다. 음모론의 조예가 있는 아퍼레이터들이라면 그 대목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언젠가부터 미디어 컨텐츠를 통해 노출되는 비밀 결사들에 대한 묘사가 대담해지고 있다. 마블 영화에서 묘사되는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은 황당한 슈퍼히어로들의 모임으로 묘사가 되고 넷플릭스에 최근 공개된 펜타버렛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비밀 결사를 유치하고 멍청한 조직으로 묘사한다. 이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의 네이처는 무엇일까? 과연 실존하긴 하는 것인가? 이들은 정말 커튼 뒤에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자들인 것인가? 나는 유럽에서 정책 연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금융, 에너지, 언론, 군수, 법조, 학계 등 여러가지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보았다. 그 와중에 이러한 비밀 결사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과도 만난 적이 있다. 그것도 여러 번. 이는 서구의 상류 사회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니다.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고 드문 일도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신비롭게 들리는 것일 뿐이다. 유럽의 비밀 결사에 대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극도로 간략화된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겠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조직이 있다. 일진회, 하나회, 알자회, 만나회, 독사파 등이 대표적일 것이고 모두에게 익숙한 해리포터 시리즈로 친다면 불사조 기사단, 죽음을 먹는 자들, 그리고 머러더즈 등이 있을 것이다. 딱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된다. 오바에서 악숭배, 인공양, 난파티 등등 좀 너무 나갔다 싶은 이야기들은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좋다. 물론 오컬트 의식을 흉내내는 행위를 하는 집단은 존재한다. 또 유혈 사태를 연출하는 집단 또한 존재한다. 나는 그런 행위에 동의하지 않지만 알고 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역사관이 있고 종교관이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노릇들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신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공범이 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 배를 타면 배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집단을 스칸디나비아에서 간접적으로 접한 적이 있는데 추후에 다른 기회가 있다면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어쨌든 좀 너무 나갔다 싶으면 그냥 무시하다시피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오버하다가 보면 결국 외계인, 거대 각성, 차원 상승 등 아주 판타스틱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미안하지만 피라미드 위쪽의 사회에서 이는 웃기지도 않는 화제이다. 이처럼 느슨한 조직력을 가진 채로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조직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특수한 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필드에 걸쳐 많은 유령 사조직들이 있다. 당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물어봐도 무언가 특별한 파벌에 대한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많다. 결국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스컬 앤 본즈, 그리고 기타 등등 무슨 나이츠라느니, 무슨 오더라느니, 몇 명 위원회라느니, 한국으로 치면 아재들이 온라인 게임 길드 이름을 간지나는 무협 스타일로 지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권이 다를 뿐 이 조직들의 본질은 한사랑 산악회와 별다를 것이 없다. 만약 한사랑 산악회 아저씨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볼 수 있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보자. 내 생각에는 한사랑 산악회 아저씨들도 매우 높은 확률로 최고급 선상 마약 난교 파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들은 실행에 옮길 수도 있을 것이고 신난 김에 좀 오바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놀다가 약 기운이 가시고 현자 타임이 오면 여자애들 보내고 시가를 물고 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이 움직인다. 그저 돈이 너무 많아서 못 말리는 백인 아저씨들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들의 속성은 어렵지 않다.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부터 막연한 공포심이 생긴다. 우리나라 비밀결사든 유럽 비밀결사든 그들은 그저 이권 추구를 위해서 모인 친목단체일 뿐이다. 그 의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할지 물론 알고 있다. 사탄숭배, 인신공양, 난교파티 등등 소위 말해 시장성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도 물론 있다. 특히 나이트 파티에 대한 부분은 지인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다. 이 내용은 나의 전 상사가 곧 한국에 다시 방문하면 인터뷰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 굉장히 적나라할 것이다. 나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결사라고 불리우는 이권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Let's go to work. 나는 이탈리아 X의 출신이었던 전 여자친구 M과 함께 X의 한 집에서 잠시 동거를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M의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하신다고 해서 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흥미로웠다. M은 두 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한 명은 60대였고 다른 한 명은 50대였다. 오빠들이 아버지뻘인 것이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오빠들은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에서 나온 자식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M 본인은 둘째 부인에게서 나온 자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방문한다는 M의 어머니는 둘째 부인이었던 것이다. M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지금 살아계셨으면 백 몇 살이 넘으셨을 거라고 한다. 나는 M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말해달라고 했다. M이 대뜸 자신의 어렸을 적 기억을 말해줬는데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호수에서 아들들과 함께 낚시를 하고는 했다고 한다. 집 앞에 호수가 있었냐고 물어보니 그녀는 그것이 무려 인공호수였으며 낚시를 하기 위해서 돈으로 땅을 파서 만든 호수라고 했다. M은 평소에 에이미 와인하우스처럼 뭔가 상당히 그지 같고 방 청소와 개인 위생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지저분한 스타일이어서 나는 그녀가 부잣집 딸내미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캐물어 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 교수였고 메이슨리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했다. 메이슨리가 그녀가 쓴 정확한 단어이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그 메이슨리에 있는 사람들이 해줬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 정확하게 They make things happen 이라고 했다. 인공호수를 만든 것 또한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때 나는 깜짝 놀라서 네가 말하는 메이슨리가 음모론에 나오는 그 프리미슨이냐고 물어봤다. 그녀는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아버지의 지인들이 집에 모여서 하루 종일 행사를 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영화 아이즈 와이드 샷에 나온 것처럼 나이트 파티라도 했느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나이트 파티는 한국에서 파는 고구마와 새우 등이 올라간 피자가 나이트 파티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여자라서 참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도 했다. 참고로 그녀는 교양 있는 이탈리아인들이라면 엔초비가 올라간 피자를 즐긴다고 덧붙였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교양 엔초비 타령하지 말고 설거지나 제대로 했으면 보다 더 나은 추억으로 간직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렇다면 오빠들은 참석을 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오빠들과는 가깝지 않아서 메이슨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은 모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등 자신의 일을 하러 다른 도시에 가서 살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M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아버지 대학교 동창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며칠 뒤였다. M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 나는 M의 친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평소 저화력 채널을 즐겨 시청한 아퍼레이터들이라면 지금 나의 언어 사용이 매우 순화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시청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동성애자들이었는데 집에 와서는 벽에 지저분한 동성애 음물 사진들을 붙여놓고 가고 또 술을 마시면 빈 방에 들어가서 성비를 하고는 했기 때문이었다. 최악의 동성애자는 M과 가장 친했던 음악가인데 그의 한다. 그래서 나는 그를 그냥 T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T는 아버지는 X고 어머니가 이탈리아인이었다. 그 또한 X의 출신이었는데 M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절친이다.
T가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분노하여 생활비를 아예 카트해버렸다. 그 때문에 T는 M이 있던 한국으로 온 것이다. 그가 한국에서 하는 일은 강사와 매춘이었다. T는 말 그대로 게이 남친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신과에 가서 증상을 속이고 X을 처방받아서 집에 그 약을 가져와서 내 숟가락으로 가루를 내서 내 귀 이개로 떠서 그것을 코로 흡입하기를 즐기는 약물 중독자이기도 했다. 이 약물 중독 매치 동성애자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당시 그의 주요 고객이 누구였냐 하면 무려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의 인 것이었다. T는 실제로 그 사람을 내 집에 데려오기까지 했다. 다같이 새싹 비빔밥을 만들어 먹자고 하면서. 어쨌든 그 사람 자체는 굉장히 핸섬한 사람이었다. 또 그는 어느 날 꽤 유명한 음대 교수라는 자를 데려온 적도 있다. 그 당시에 흥행하던 드라마의 음악을 담당한 사람이었다. 그 교수라는 아저씨는 술을 처먹더니 T와 빈 방에서 동성애를 즐기다가 갑자기 급발진하여 와인병을 벽에 집어 던지면서 싸우고는 나가버렸다. 그때 T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 꼬락서니를 본 나는 약간 연민의 감정이 들어서 이 X가 어떻게 이런 형편이 되었는지 드러나보자고 생각했다. 내가 알고 있는 T의 이야기는 대부분 그날 밤에 들은 것이다. T는 내가 봐도 천재적인 연주자이다. 어떤 악기인지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다. 어쨌든 T는 X에서 지내면서 어느 날 M의 집에 놀러갔다고 한다. M의 빌라에는 빌라라고 했다. 그 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M의 빌라에는 홀이라는 큰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아주 고급스러운 한 대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것을 연주하다가 마침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M의 어머니를 만났다. 둘째 부인이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어나는 연례 행사에서 연주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선물로 맞춤 정장만을 받고 연례 행사에서 연주를 했는데 이상한 점은 행사가 진행될 동안 자신의 주변에 검은색 파티션을 쳐놔서 행사 진행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진짜 못 본 건지 말을 안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약물 중독 매춘부 동성애자가 한 말이 그러했다. 얼마 뒤 M은 감사하게도 헤어지기에 완벽한 이유를 제공해 주었고 나는 같이 기르고 있던 고양이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다. 그 고양이가 바로 내가 데리고 사는 전술 고양이이다. 이 고양이는 사람 음식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이태리 음식을 얻어먹고 자란 경험 때문인지 광살레 하나는 아직까지 잘 먹는다. 이것이 메이슨리와 근접해서 접촉한 나의 첫 번째 경험이다. 두 번째 경험은 훨씬 단순했다. 유럽에서 일을 배우면서였다. 나의 전 상사를 쫓아다니면서 얼굴 도장을 찍고 다녔던 적이 있는데 만났던 사람 중에 나토 소속 모 국가 해군 장성이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자리에는 다섯 명이 있었는데 그 퇴역 해군 장성, 그의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엄청 친한 친구 같았다. 그리고 내 보스, 내가 소개해준 PhD 캔디데이트, 일본인, 그리고 나였다. 그 자리는 사실상 그 PhD 캔디데이트 양반을 소개시켜주는 면접 자리였다. 그 양반이 상당히 괜찮은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소개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저녁을 먹다가 내 눈에 띈 무언가가 있었는데 바로 그 퇴역 해군 장성의 손가락에 있는 세 개의 반지였다. 하나는 결혼 반지였고 다른 하나는 문양이 새겨져 있는 반지였고 마지막 하나는 문양이 새겨져 있는 반지였는데 반지에 문양이 새겨진 면이 손바닥 쪽으로 돌려져 있었다. 그 사람은 전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다. 내 보스가 너무 말이 많아서 그 아저씨가 말을 좀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주책맞게 끊어먹었는데 너무너무 젠틀하게 다 받아줘서 존경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그 아저씨가 화장실을 갈 때 쫓아나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Sir, I saw your rings. Can I ask you something? 그러니까 얼마든지 물어보란다. 그래서 아저씨는 어떻게 두 개의 다른 메이슨리에 따로 몸담고 계신 겁니까? 하니까 Oh, these. I just like to be part of something. 라고 정확히 이렇게 대답했다.
그 두 개의 메이슨리 중에 하나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치였는데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니 그냥 교회 모임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렇다. 크리스천 계열의 그룹이 따로 있었다. 그냥 모여서 밥 먹고 레저 즐기고 스포츠도 즐기고. 그런데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높은 등급까지 도달하는데 이상한 걸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이거 완전 정치인들, 사업가들이 친목질하려고 교회 나가는 거랑 별 다를 게 없잖아 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이 메이슨리의 기본적인 속성이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메이슨들만의 특이한 역사관과 일종의 종교관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레베로가 좀 더 높아져야 알 수 있다고 한다. 거기서부터가 진짜 메이슨리가 아닐까 싶다. 어쨌든 미친 듯이 잘 나가는 사람들의 한사랑 산악회인 것이었다. 내가 Doctor Strange 영화를 보니 이라는 정체성은 사실상 멸절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적으로는 매우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알겠는가? 반지를 두 개씩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영화에서는 일단 대놓고 광대 히어로 집단으로 묘사가 되는 점이 상당히 모욕적으로 보였고 아예 그 광대 히어로 집단을 끔찍하게 살해해버린다. 이라는 자들을 말린 오징어처럼 찢어버리고 입을 막고 뚝배기를 깨뜨리고 두 동강으로 저며버리는 등 아주 살벌하게 그지없는 묘사를 통해 모욕하는데 서구 문화에 비교적 익숙한 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티베깅이다. 일리티는 까오를 잃었다고 본다. 보통 사람들은 일리티, 프리티 등의 단체를 일종의 거대한 마왕성처럼 생각한다. 카발리니, 디티니, 쉐르티니 하면서 말이다. 이것은 굉장히 오도된 부분이다. 어느 나라의 정부든지 배후 세력은 존재한다. 흔히 비선실세라고도 불린다.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른다. 지금 내가 간단하게 정리해 주겠다. 정치인은 배후 세력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싸워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다. 가장 큰 판돈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모든 대통령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배후 세력의 이권을 대변하는 자들이다. 대통령과 그 정부의 뒤에 있는 비선실세들이 저번에는 그림자라는 이름의 헛것이었고 이번에는 딥스라는 이름의 헛것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일리티와 프리미슨 등의 집단이 모두 딥스 혹은 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딥스 노릇을 하려면 비슷한 양반들하고 으쌰으쌰 친목질을 해야 될 확률이 높을 뿐인 것이다. 그러다가 이상한 룸살롱도 가서 더럽게 놀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비밀 결사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고 선거는 그 배후 세력의 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의 돈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은 그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결국 배후 세력의 의지를 투사하는 체스의 말이 될 뿐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결국 대신 욕먹고 깜빵 가주는 바지사장 신세인 것이다. 이런 식이다. 태어나 보니까 극소수자들인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배후 세력으로서 생존해야 하는 자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다. 아니 수십억을 상대로 맞짱을 뜨면 지니까 비밀 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폐쇄성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자신들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특이한 행위들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 명문대 동아리들에서 엄청난 수준의 가혹행위들이 성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결국 걔네들이 나중에 출세해서 서로 돕고 더 잘 나가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음모론적 세계관에서는 그들을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그 세력이 악마를 숭배하고 인구를 감소시키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떠들면서 달러를 벌어서 세금도 내고 은행에 저축도 하고 빚도 갚고 전기세랑 난방비도 내고 통신비도 내고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도 내고 넷플릭스 요금도 내고 테슬라에서 전기차도 사고 스타벅스에서 드라이브 스루로다가 커피도 사먹고 맥도날드에서 GMO 햄버거도 사먹는다. 만약 오퍼레이터 여러분들이 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원한다면 앞에 열거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미국 가서 아미시들이랑 살면 된다. 우리 같은 양떼들도 이제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기존의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음모론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가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놈들이라면 저항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잘 모르겠다. 와이파이도 없는 촌구석에서 명상이나 하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인간을 지구에 존속시키는 일은 인간의 진선미를 추구하는 일이 아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배후 세력 중의 배후 세력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외국에서 정책연구와 민간 외교를 일삼으면서 개인의 생존과 내가 속해 있는 울프팩의 번영을 추구하고 그 이상의 체스판이 움직이는 것도 얼핏 보았는데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다. 어쩌면 그들이 오를 수도 있겠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Stay tactical.